이 비방은 산신에서 제가 받은 비방이라서 산신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비방입니다. 일단은 계란을 이렇게 날계란이에요. 삶은 계란, 구운 계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라대신궁의 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제 뭐 좀 이 막아 낀다 그러네요. 좀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답답할 때가 제일 많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 호떡집에 불나면 무당집에 온다고. 그만큼 다급할 때 찾는 데가 무당 만신네들이고, 그리고 평상시에 공떡을 쌀 때는 부처님 전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갑갑하고 답답할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썩은 동화줄이라도 잡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좀 간절한 마음이 있죠. 근데 사람이 근데 힘들 때만큼 간절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고비를 안 만나는 사람이 없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배신 한 번 안 당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돈 때문에 고민 한 번 안 하는 사람 없죠. 우리가 또 자식 때문에 속 한 번 안 끓인 부모가 없고, 또 부모님 걱정을 안 하는 자식이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삶의 고난 속에 다 들어 있는데, 조금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좀 슬기롭게 이거를 조금 막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해야 될 때 신령님들이 가르쳐주는 비방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가까운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제일 좋죠. 그리고 일단 돈이 많이 안 들어가면 그게 일단 좋고, 왜냐면 요즘 너무 다 힘드시니까. 그리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아까 감독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비방 영상 안 본다고. 우리가 답답할 때 뭐라도 찾아보게 되죠. 물어보게 되고,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비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비방은 산신에서 제가 받은 비방이라서 산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비방입니다. 일단은 계란을 이렇게 날계란이에요. 삶은 계란, 구운 계란 안 됩니다. 맥반석 안 되고요. 이렇게 날계란을 준비를 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조금 적어 놨는데요. 날계란에다가 빨간색으로 중앙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남쪽, 그 다음에 동쪽, 그 다음에 서쪽, 그 다음에 북쪽.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동서남북 중앙 중까지 해서 다섯 개를 계란을 준비를 하고, 가운데에다가 중앙을 놓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그냥 순서대로, 선생님 동쪽이 또 어딥니까? 또 서쪽이 어딥니까? 하시지 마시고 그냥 가운데 중앙에다가 계란을 놓고 동서남북으로 그냥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액살 소멸. 저는 액살 소멸이라고만 적었는데, 나는 지금 돈이 뭐가 막혔어. 금전 액살 소멸. 인간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러면 인간 액살 소멸. 근데 지금 관제가 걸렸어. 관제 액살 소멸.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때 지금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이름을 쓰고 액살 소멸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나서 생년월일과 이름을 적으시고, 옆에다가 만사대길이나 부귀영화나 뭐 본인이 만사형통이나 원하시는 거를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다섯 개를 다 적어요. 아까 말한 대로 중앙에 놓고 동서남북 놓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발로 밟습니다. 그래서 깨는 거예요. 집에서 하셔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밑에다가 신문지를 깔고 발로 밟아서 끼셔야 되고요. 이거는 선생님 비방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집에서는 못할 것 같아요 하면은 밖에 나가셔서 발로 밟고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아들이 지금 좀 안 좋은데 아들 거를 엄마가 좀 해줘도 됩니까? 하셔도 됩니다. 생년월일과 이름을 아들 걸로 적으셔도 되고, 우리
회사가 안 망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회사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라면 하셔도 돼요. 그럼 대신에 그는 회사니까 생년월일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회사 건설 연도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 신스 뭐 1990년이다. 그럼 1990년 대인 건설 이런 식으로 해서 엑셀이나 뭐 어떤 이런 거를 딱 해서 이렇게 깨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이 없는 데는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작은 마을에도 낮은 산 도당산이라고 하는데 낮은 산은 다 있어요. 그러니 산맥의 기운에서 모든 액을 막아주시고 운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성부를 보시면 가까운 어느 산이든지 쳐다보시고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힘드신 분들한테 이 비방이 진짜 잘 맞아서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